손양문 목사님 순교기념관입니다. 순교기념관의 전시실이 있는데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1 전시실부터 들어갑니다. 손양문 목사님은 네. 이양원이라는 곳에서 그 시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네, 거부를 했죠. 일제강점기 순원 옥중생활 손양원 목사님이 쓰시던 오르간 그리고 의자까지 전시됐네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제3전시실에 있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삼각산에서도 집회를 했고 김구 선생과 손양원 목사님의 일행도 보이네요. 네. 안중근 의사 기념일에 손 목사에게 글을 써주고 있는 모습.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님 집 경교장 앞에서 같이 찍은 손영원 목사, 나덕환 목사, 안용준 목사. 손양원 목사님과 사문 그리고 두 아들 네. 그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뒤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묘가 있네요. 네.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여사님은 합장묘를 했고요. 그 앞에는 순교를 당한 두 아들 네, 공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묘가 세 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부부가 합장묘로 되어 있고 두 아들의 묘는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